제주에서 처음 상하 이동식 배드 재배 방식으로 딸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 재배하는 방식인데요. 실제 이렇게 해서 노동 강도도 줄이고 또 생산량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영농정보에서 소개합니다. 싱그러운 딸기가 하늘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공중에서 풍부한 햇살을 받고 있는 딸기의 모습이 이색적입니다. 제주에 최초로 도입된 상하 이동식 배드 재배 시설입니다. 재배용 배드의 높이를 조절하면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넓고 쾌적한 공간 덕에 여유로운 수확이 가능합니다. 이게 저희가 체험 농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관리 차원이라든가 이게 바닥이 이게 구조물이 없다 보니까 이게 들었을 때 바닥에 청소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키높이에 맞춰가지고 작물을 재배하거나 관리하기가 수월하고 어쨌거나 밑에 관리하는 부분도 이게 올렸을 때 저희가 다른 부분으로도 공간도 활용도 할 수 있고 상하 이동식 배드 재배 시설을 도입하면서 재배 면적은 한정된 공간 안에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더욱 풍부한 햇빛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배 공간이 여유로워서 환기가 잘 돼 잿빛 곰팡이 병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특히 화분도 각각 분리해 병해충 전염 피해를 줄이면서 생산량을 더욱 늘렸습니다. 개별 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양에서 오는 병해충의 옆으로 전염 이동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환기도 잘 되고 햇볕도 잘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 여기는 병이 걸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농장의 딸기는 대부분 체험객들이 와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실내 환경으로 체험객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시설비는 기존 하이베드 방식의 딸기 농가에 비해 20% 이상 더 들었지만 고부가가치 사업을 창출하면서 수익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재배 방식에 도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가는 농업인들.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